한국전쟁 후 불과 70년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개를 들고 주변을 돌아보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저 멀리 초록색으로 가득한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껏 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 중 70% 이상은 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전국 어디서든지 고개만 들면 산이 보이죠.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한복판에서도 말입니다.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 중 등산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한국의 산을 등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한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야외로 잘 나오지 못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맘 놓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내 운동에 답답했던 사람들이 모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까지 좋다 보니 이제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일명 등산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한국의 산이 집중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CNN에서는 한국의 7대 명산이라고 하면서 설악산, 북한산, 태백산, 속리산, 지리산, 내장산, 한라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산은 입구부터 시작해서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등산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만들어져 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한국을 방문하면 자연스레 산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한국의 산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지형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한국은 관광명소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0%는 커피숍이다. 설악산은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명한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 색감 이라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산에 대한 칭찬은 CNN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에서도 한국의 산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포브스에서는 지리산을 설명하면서 함께 지리산 드라마를 소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을 보고 멋진 자연 경치에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에 계절마다 오색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매번 다른 옷을 입는 한국의 산을 보고 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그 풍경을 한 번만 보면 절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의 크고 작은 산들이 드라마 촬영지와 더불어 해외 여행객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국 여행 코스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 역시 이처럼 사계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아예 한국의 산을 직접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에미상을 받은 미국의 ABC 방송 락더파크의 진행자인 잭 스튜어드와 콜튼 스미스는 한국의 설악산을 직접 방문해 한국인들의 정과 한국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풍경들을 만끽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산을 오르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을 보고 오르는 내내 어메이징을 연달아 외치곤 했습니다. 잭 스튜어드와 콜튼 스미스 두 진행자는 설악산의 아름다움보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등산 중에 만났던 한국인들입니다. 등산 중에 만났던 한국의 등산객들은 하나같이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우리를 반갑게 대해주었고 먼저 다가와 인사도 건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싸갖고 온 음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었고 우리는 거기서 한국인들의 정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해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아무리 자유분방한 서쪽의 외국인들이라 해도 처음 본 사람인데다 국적이 완전히 다르고 또 피부색마저 다른 이방인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살갑게 대하는 것에는 인색하다며 한국인들의 정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어려워한다는 인식이 강하기도 했기에 한국인들의 반전 모습 역시 외국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해당 영상에서는 등산을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Nice to meet you
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한국의 등산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밖에서 서로 인사를 하진 않지만 등산 중에는 마주치는 등산객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실제로 존재하곤 합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등산로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 더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친구가 되어 함께 등산을 즐길 수 있으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천국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등산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레 등산객들의 문화도 동시에 발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 산이란 산은 다가본 잭 스튜어드와 콜튼 스미스 두 명의 진행자가 찍어 올린 락더파크 설악 3편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힘들게 올라간 산정상에서 도시 풍경을 보며 한국인들이 주는 김밥의 추억은 내 인생 최고의 맛으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등산을 즐길 예정이라면 무조건 김밥을 챙겨가세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와 여러 주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설악산만큼 아름다운 산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비록 설악산은 아니지만 제주도의 한라산을 오른 적이 있는데 그곳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한라산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 중 하나라고 하죠. 한국은 전국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장거리 탐방로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곳을 따라가다 보이는 산은 어디든지 등산로가 잘 깔려 있을 거야. 우리는 한국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등산을 할 수 있을 거야. 대신 깨끗하게 즐기기만 하면 돼. 나는 한국의 산도 아름답지만 항상 여러 사람이 모여 등산을 갈 수 있는 한국의 문화가 너무 부러워. 내 주변에는 등산을 가자고 하면 아마 미쳤냐고 말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등산은 일상과 같은 거지. 실제로 한국에서 혼자 등산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다고 들었다. 고독은 한국의 하이킹 문화에는 절대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항상 여럿이 모이는 걸 좋아하거든. 아름다운 산행 영상을 공유해줘서 너무 고마워. 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을 진심으로 즐겼고 이 작품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싶어. 한국에는 산과 사람 그리고 역사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 나도 10년 전 한국에 1년가량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 그때가 떠오르고 그리워졌어. 그리고 드라마에 나온 지리산 역시 적극 추천해주고 싶어. 아주 놀라운 하이킹 코스임에는 틀림없다. 나는 한국을 방문한다면 꼭 설악산을 가보고야 말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봤던 산 중에서는 제일 아름다워 보이거든. 어렸을 때 한국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을이었고 설악산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 설악산은 그림 속 풍경 그 자체입니다. 설악산은 가을과 겨울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에는 빨강 혹은 노란 빛이 물들어 있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방식이 너무 좋다. 단순히 자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한국의 산에 더욱 열광하는 게 아닐까? 10대 시절 한국에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그때도 한국은 다른 등산객과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떠올려보면 정말 좋은 추억 중 하나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설악산을 정기적으로 오르는 등산객이었어. 지금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산을 반드시 다시 한번 오르게 될 것 같아. 한국은 사계절 언제든지 방문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봄에는 꽃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바다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계절 모두 한국의 산은 등산하기에 아주 좋아요. 한국인들은 단체로 하이킹을 하고 정상에서 풀코스 요리를 즐긴다. 한국인들이 산정상에서 먹는 김밥의 맛은 아마 그 어떤 미슐랭 요리사가 오더라도 절대 흉내낼 수 없을 거야. 설악산도 좋지만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정상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한라산의 풍경은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로 완벽했거든요. 내게 꼭 맞는 한국 비디오를 발견한 것 같아 10월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서울이 아닌 설악산으로 향할 예정이야. 모르는 사람들과 한국의 맛있는 김밥을 나눠 먹을 수 있다니 아주 좋은 문화인 것 같아. 지금까지 해외에 방송된 한국의 등산 풍경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